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려고 요즘 물티슈 사용량도 크게 늘었죠. 그런 분들 보셔야 할 뉴스입니다. 물티슈라고 해서 종이일 것 같은데 잘 썩지 않는 플라스틱 성분입니다. 포장에 친환경이라고 써 있어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써야 합니다. 현장 카메라 김철웅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서남 화수처리장입니다. 분뇨를 처리하는 곳인데 물티슈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물티슈나 콘돔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많이 뭉쳐있다 보니까 사이사이 끼면 저희가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손으로 쌀국으로 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휴지와 달리 물티슈는 물에 녹지 않아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말려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물티슈예요. 어마어마하죠. 사람이. 우리가 무심코 변기에버린 물티슈는 정화조를 거쳐서 하수처리장에 오기까지 녹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날카롭게 새긴 갈고리로 작업자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이렇게 빼내야 합니다. 이 작업을 매일 4~5번씩 해야 합니다. 제때 걸러주지 않으면 장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민칼라 같은 게 멀어져요. 많이 끼고 그러면 이게 잘 찢어지질 않으면서 유지보수 비용이나 이런 게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분뇨에서 걸러낸 이물질 덩어리는 물기를 뺀 채로 이렇게 배출됩니다. 이 하수처리장에는 서울 9개 구의 분뇨가 모이는데요. 여기 제 키의 절반만한 통이 있죠. 이 통에 15개 분량이 매일 나온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 이 물티슈입니다. 하루에 약 10톤가량 물티슈 덩어리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도 걸러지지 않은 물티슈는 결국 좁은 배관 안을 막습니다. 직접 사람이 들어가서 손으로 끄집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산소마스크 쓰고. 코로나19로 개인 위생이 강조되면서 물티슈는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은 올해 2월부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물티슈 원단 대부분이 폴리에스터 등 플라스틱 성분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거를 이 티슈하고 똑같은 성분일 거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거죠. 대부분 성분이 물의 보존제와 보습제, 향료를 섞어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뭐 안심, 뭐 내추럴 허브, 뭐 맑은 네이처 그린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없는 거다. 여기 있는 성분을 보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곰팡이나 세균에 의해서 부패를 하기 때문에 그 보존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소듐 벤조에이트, 메틸 프로판다이올, 하이드록시 아세토페논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 살균 소독제예요. 친환경, 저자극을 강조하는 유아용 물티슈 역시 성분 면에서 일반 제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티슈를 골라야 할까? 우선 제품 뒷면에 성분 표기를 확인해 짧게 적힌 것이 좋습니다. 사용된 화학물질 종류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또 용량과 매수가 적을수록 보존제 보습제가 적게 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물을 부어 사용하는 건티슈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화학물질이 좀 거북하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건티슈를 쓰는 게 좋습니다. 물 이외에 다른 성분은 전혀 넣을 필요가 없죠. 물티슈로 물건이나 손을 닦는 건 괜찮지만 눈, 코, 입을 직접 닦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는 물론 일부 물티슈 성분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신체를 닦을 땐 이 물티슈 사용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게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현장 카메라 김천욱입니다.